끝까지 이겨내면서. 그렇죠. 탑세븐이 지난주에는 3대1로 지다가 3대3까지 만들었는데 맞아. 끝에 나상도 90점. 이걸로 끝났죠. 너무 재밌었어요. 3분을 끼얹어서 나상도 지금 자숙 중. 저희 탑세븐에서는 네. 상남자가 나갑니다. 상남자. 네. 저 반응이 오죠 벌써? 나상도 앉아, 나상도 앉아. 네, 나상도 저 뒤에 있어 아직. 예. 네. 울산에서 온 상남자. 초콜릿 바. 박성호.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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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러면 자 저희도 상남자 나갑니다. 귀여운 얼굴에 그렇지 못한 상남자 카리스마를 가진 남자. 안동에서 온 상남자. 서지유. 아 서지유 군이 나옵니다. 그리고 와유. 박성훈 대 서지유. 작은 거인 대결이야. 엄마 엄마 나도 줄게. 있어? 아 서로 지금 초콜릿을 교환하고 있습니다. 예예. 예. 네. 아 그래요. 아 우리 지우는 저는 이제 오랜만에 보는데 네. 키가 한 뭐 10cm 정도 컸다고요? 네. 와 많이 컸다. 성원이도 키 좀 컸죠? 네 저도 좀 컸습니다. 몇 cm나? 15cm 정도. 성원이 15cm. 이야 엄청나네. 네, 그러게요. 네. 그래도 형은 성장기잖아. 그래도 형은 성장기잖아. 좋아 좋아 공격 성장기 좋아, 공격. 좋아. 지우 기세 좋아. 어떻게 우리 지우 아주 혼쭐을 낼 거예요? 어떻게 할 거예요? 몇 점 차로 이겼으면 좋겠어. 아무렇게나. 네 마음대로 생각해. 좋아 공격 좋아 공격 좋아 공격 좋아. 그러면 1점 차가 제일 기분이 나쁘거든요. 네. 1점 차로 그러면 딱 1점 차만 이겨줄게요. 네. 1점 차로 내가 이길 건데. 오케이. 흔들어놔 흔들어놔. 좋아 좋아. 그래. 자 어떤 노래 준비했는지 궁금합니다. 이제 제가 준비한 곡은 이미자 선생님의 노래는 나의 인생을 준비했는데 이야. 이제 승리는 저의 인생이기 때문에 네네. 아마 제가 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 승리가 인생이다. 와 세다. 전 윤수연 선배님의 남자들은 날 가만 안 놔둬 라는 곡을 윤수연 씨 노래. 야 이 노래를 지우가 지우가 이 노래를 한다고. 서지유 군부터 시작합니다. 파이팅. 자 어우야 안동에서 누나들이 많이 도착을 했네. 아, 안동 분들이세요? 예예예. 예, 예. 예. 누나들이랑 같이 기차 타고 왔다고 하는데 저기 카메라에 지우가 안 잡히는데 있죠? 아 네 있어요. 있어요. 음악 주세요. 야 우리 지우 봐라. 죄겠지. 그렇다고 너무 그리 쫄지 마라. 산전수전 다 겪고 훈장다 이 연애 대한 박사님은 자존심 상하도록 싱겁게 가지려고 하면 되니 다 겪고 훈장다 이 연애 대학 박사님은 자존심 상하도록 싱겁게 가지려고 하면 되니 이 여자들은 날 가만히 안 놔둬. 감사합니다. 서지유 점수 확인합니다. 서지유 몇 점입니까? 점수는 94점. 잠깐만. 94점. 점수는 94점. 잠깐만. 94점. 예, 예.
아 괜찮아. 노래방은 날 가만히 안 놔줘. 괜찮아. 나를 안 가만두지? 94점. 방심하지 여유 있어, 마. 여유 있어. 방심하지 마. 여유 있어요. 웃지 마, 웃지 마. 자, 노래는 나의 인생으로 갑니다, 이제. 음악 주세요. 아득히 먼 길을 따라 뒤돌아보면은 외로운 길. 와, 너무 잘 왔네. 비를 맞으며 험한 길 헤쳐서 지금 나 여기 있네. 끝없이 기나긴 길을 따라 꿈 찾아 걸어온 지난 세월. 괴로운 일도 슬픔의 눈물도 가슴에 묻어놓고. 아니 어떻게 나와 함께 걸어가는 노래만이 나의 생명. 언제까지나 나의 노래 사랑하는 당신 있음에. 아득히 먼 길을 따라 뒤돌아보면은 외로운 길. 비를 맞으며 험한 길 헤쳐서 지금 나 여기 있네. 아, 자, 노래할 때 주면 어떻게? 아니야. 노래할 때 주면 어떻게 해요? 아 예. 들어가세요. 아, 예. 나와 함께 걸어가는 노래. 언제까지나 나의 노래 아껴주는 당신 있음에. 아득히 먼 길을 따라 뒤돌아보면은 외로운 길. 비를 맞으며 험한 길 헤쳐서 지금 나 여기 있네. 박성원 군의 무대였습니다. 점수를 확인합니다. 자, 서지윤은 94. 제발. 박성원은 제발. 몇 점입니까? 95. 몇 점입니까? 95. 1점차 또 1점 차. 또 1점 차. 몇 점입니까? 95. 1점 차 또 1점 차. 1점만 이겼습니다. 말이 시간 됐어. 말이 시간 됐어. 지윤한테 1점만 이겼습니다. 오늘은 승부가 1점 차 승부가 됐다고 있어요. 자, 박성훈이 이겼습니다. 자.